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무조건 총선에 나가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. 한동훈 장관이 지금 커리어 정치를 하는 방향 말고나 그 총리 가는 방향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예. 총리는 인준 때문에 어렵다 봅니다. 무조건 이번 총선에 뛰어들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. 아, 네, 한동훈 장관은 다소 뭐 공격받을 지점이 있다 하더라도 예, 예. 지금 국민의힘의 일반적인 의원에 비하면은 천사 같은 존재입니다. 제가 봤을 때는. 아. 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레벨의 평가를 했어요. 천상에 있는 천사 같은 존재다. 이준석 전 대표가 그간 당 관계자들, 뭐 용산 관계자들 무수히 많이 비판했는데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천사라고 하네요. 그 다른 분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높은 평가를 해줬죠. 그러니까 글쎄 이준석 대표 전 대표의 이게 속마음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당이 뭐 이것저것 야당과의 정치 경쟁 뭐에서 선명한 목소리를 잘 안 나오는 경우도 덜어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그런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. 뭐 내각에 더 있는 방안 아니면 선거에 나가는 방안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요. 지금 그 총선 얼마 앞두지 않은 이 상황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총선을 관통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 그다음 새로운 스타의 탄생이 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.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 충분히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봐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총선이 기회가 되면은 나와서 같이 총선 전선을 뚫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뭐 본인이 판단할 문제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을 이렇게 높게 평가한 것은 한동훈 장관이 갖고 있는 우리 보수 지지층에 대한 열망도 그만큼 거부할 수 없고 비토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